자기의 뭐 아이템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명의 선언해거든. 주변 사람들로 인해가지고 좀 시선을 많이 받게 된다고 해. 근데 이게 명의 들면서 망신수도 같이 나와. 그런 느낌이거든. 거의 사람과 전쟁 느낌이야, 이런 느낌은. 정리하자. 빨리 밥 먹고 절에 가야지. 저요. 궁금한 것도 있어요. 물어봐도 돼요? 너 요즘 왜 이렇게 궁금한 게 많아? 너 저번에도 궁금한 거 있다고 해놓고, 어? 그 자기 친구네 그 거짓말 치고 다른 거 물어봤잖아. 또 뭐. 이번에는 진짜 저희 가족 이야기인데요. 저희 삼촌이 자꾸 주변 사람들한테 안 좋은 이렇게 시선으로 보여지고 좀 삼촌이? 구설 같은 게 자꾸 생겨서. 삼촌이 무슨 띠인데? 삼촌이 용띠이시거든요. 용띠? 올해 용띠가 괜찮은데? 용띠 근데 몇 자꾸 년생 용띠인데? 생년월일 말씀드릴게요. 말해 봐봐. 하지만 가족까지 버릴 생각은 없었어.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! 무슨 일 하시는데, 삼촌? 삼촌이요? 그냥 백수세요. 아, 뻥치지 말고. 진짜 아, 무슨 일 백수예요. 하시는데? 진짜 백수라고요. 집에 그냥 계세요. 집에 그냥 계신다고? 가끔 일 생기면 나가시고요. 너희 삼촌 뭐 영업 같은 거예요? 영업? 영업이요? 뭐한 번씩 일하는 게 영업이야? 막 사람들 만나는 일이야? 네,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. 사람들 만나는 집에서 노는 건 아니잖아, 그치? 근데 올해 너희 삼촌이 나는 뭐 원래 뭐 사업 같은 거 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. 왜냐면은 올해 뭐 자기의 뭐 아이템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명의 선언해거든. 주변 사람들로 인해가지고 좀 시선을 많이 받게 된다고 해. 근데 이게 명의 들면서 망신수도 같이 들어. 망신수가 뭐예요? 내가 망신당하는 일이 있다는 거야. 그 나의 이제 프라이버시나 조금 숨기고 싶은 일들이 이제 소문이 난다는 거야. 다른 사람들한테. 이게 망신수가 되거든. 그래서 조금 구설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, 망신수가 들어가지고. 근데 올해 일단 명의 서기는 서. 그래서 조금 잘 나갈 때 조금 조심해야 된다, 그런 느낌이거든. 근데 올해 괜찮은데? 뭐 아이템 같은 거 잡고 있으시면은 그걸로 인해가지고 내가 조금 득을 많이 보는 상황이야. 근데 이게 지금 뭐 올해부터 들어간 아이템은 아니고, 이제 기존부터 본인이 꾸준히 해왔던 일들이나 아이템에 대해서 때를 잘 만나가지고 딱 명이 서는 그런 해야. 근데 이게 이제 뭔가 아이템에 있어가지고 이제 뭐 하자가 있거나, 그러니까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거야.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설이 돌고 망신이 드는 거지. 그래서 좀 올해 좀 욕을 많이 먹겠다, 너희 삼촌이. 쌍욕 먹고 있어? 쌍욕을 먹고 계세요. 아이고, 제 턱두가리. 한마디 없어. 근데 왜 여자 문제 때문에 구설이 된다 그래? 망신수가 된다 그래? 너희 삼촌한테 여자 관계 좀 조심하라 그래. 만약에 네가 뭐 그런 상황까지 모르잖아. 네, 저는 네가 잘 조카니까 뭐 삼촌 뭐 연애사까지 알겠니? 근데 올해 여자 때문에 구설이 무조건 돌아. 여자 여자 때문에. 때문에도 돌아. 가정사야, 가정사. 그런 느낌이거든. 거의 사람과 전쟁 느낌이야, 이 정도면은. 굉장히 심하게 구설이 드는 거야. 미친년! 난 진짜 미친년이야! 바뀌지 못해! 같이 동거를 하거나 그런 사람도 없어? 같이 살림, 그 아예 생으로 혼자야? 근데 뭐 이렇게 맨날 옆에 있는 여자가 있는 것 같은데. 여자가 맨날 끼고 있는 여자가 있는데. 맨날 아침, 저녁으로 보는 여자가 있는데.
아, 네, 이런 말 해도 되나 안 되는데 본처가 있잖아. 예, 예. 본처가 있으면은 세컨드도 생기는 거야. 끼고 산다고요. 끼고 산다고. 여자를 끼고. 아침 저녁으로 끼고 산대. 근데 뭐 너희 삼촌 뭐 일도 안 하시니 뭐 맨날 아침 저녁으로 영업 하신다면서 영업이나 뭐 그런 거 하신다면서 뭐 아침 저녁으로 여자를 끼고 살아. 아무튼 그래 뭐 동생들이 말하는 건 그래. 아침 저녁으로 여자를 끼고 산대. 아니 올해 여름쯤엔 좀 고독수가 드네. 갑자기. 그 여자분들하고 한 여름쯤 되면 또 고독수가 되겠다. 요번에 구설 생기고 나면 고독수 되겠다. 다시 헤어지는 상황이 펼쳐지겠다. 그 여자분들하고. 아, 또 올해는 그런 것만 조심하면 되겠다. 근데 좀 건강적으로 조금 안 좋은 데가 있니, 삼촌이? 안색이 좀 안 좋아 보이기는 한데 정확히 어디가 아프다거나 그런 얘기는 못 들었어. 삼촌이 결각수라고 해야 되나? 뭐 움직일 때 기동조 할 때 조심하라 그래. 기부스 할 일 있다고 그래. 다리에. 다리에. 응, 다리에 기부스 할 일이 있다고 하니까 어디 움직이실 때 조심하래. 응. 이동도 조심하래. 응. 다른 건 뭐. 근데 그게 제일 문제겠다 올해는. 구설 많이 좀 걱정이 되는 해긴 하네. 근데 이 약간 일 중독이야 너희 삼촌은. 일 중독이야 일 중독. 아니 집에만 있는데 무슨 일 중독? 아니야 뭐 집에만 있어 일 중독이라니까. 일에 빠져 사는구만. 근데 지금까지 뭐 큰 성과는 없었겠다. 그래도 한 2, 3년 전부터 살살 풀리기 시작했을 텐데 너희 삼촌도. 맞아요. 맞아요. 근데 30대는 조금 하는 거에 비해서 명이 안 난다 그러거든. 고생은 많이 하는데 명이 안 났다 그러고 한 마흔 초반부터 살살 풀리기 시작했다. 올해는 괜찮아. 구설 도는 거 빼고는 괜찮아 올해.